안녕하세요. 안녕. 영화의 재미서 오늘 두 번째 촬영 날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생충 식탕 밑에 숨어 들어가면 정말 들키지 않을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열화 같은 반응 때문에 네,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엄청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프로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선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정한 주제로 이 편을 촬영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도 참겠다 싶은 댓글이 선정되면 여러분들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고 그 주제로 우리가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형 손 씻었어? 손 당연히 씻었지. 아 그러면은 마스크를 일단 내리고 저희가 왜 지금 칙칙한 차 안에서 오프닝을 찍게 됐냐. 바로 맨민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밌겠다. 네. 맨민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새 형 뉴스 보셨어요? 최근에 연쇄살인 일어난 거. 봤어. 보셨죠? 이번 컨텐츠는 그 랜민에서 연쇄 살인마가 여기 뒷좌석 바닥에 바짝 들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운전자에 탑승을 하면 타이밍을 보고 이렇게 덮치는. 범행 수단으로 타가 이용이 되거든요. 소름 끼쳐.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정말 현실에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광자형은 뒷좌석에 숨어있을 예정입니다. 나 맨날 누워야 되네. 그때도 눕고. 아니,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연히 눕고 오늘도 눕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실험을 해볼 거냐. 제가 약속을 하나 잡았습니다. 아는 동생인데 신규 콘텐츠를 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 엑스트라 같은 걸로. 그러니까 오케이. 아, 도와주고 싶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기대하고 있다고. 어떡해.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자리인 줄 아냐면 저랑 간단하게 그냥 저녁 식사하러 가면서 설명하는 차 안에서 브이로그 촬영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조수석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녁 장소로 가는 동안 공자형이 바닥에 숨어있을 거라고는 전혀 100% 리얼 상황입니다. 나는 누워있기만 하면 되지. 그쵸, 누워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밥 먹으러 가는 장소까지 10분, 20분 걸릴 텐데 그때 동안 들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도착했을 때 형님이 뒤에서 손을 원래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재밌겠노. 네, 리얼 영화의 재구성. 영화의 재구성 맞나 제목? 아 맞구나. 네가 정했잖아. 영화의 재구성 대망의 2편 랜민 지금 약속 장소로 출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은 동생 바로 타야 되니까 형이 이제 뒷좌석으로 뒤로 쫓겨나는 느낌이야. 아닙니다. 잠시 후에 봐요. 네. 난 누워있을게요. 벌써 안 누워도 돼요. 형. 눕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폭탄도 좀 눕는 걸로 좀 부탁하게. 삼탄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눕는 거. 그거 눕는 거 아니야. 아 누울래. 이제 중독됐단 말이야. 지금 한번 눕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얼마나 눕는 것도 전문이지. 안 들어가는데? 야 꼈어 또. 야 진짜 꼈다니까. 형 미치겠다. 의자를 좀 앞으로 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 이거 미치겠다. 많이 났다. 미치겠다. 꺼내드릴게. 그러면 네. 아예 그냥 옆으로 누워야 되는 거야? 된다. 대박. 될 것 같아요. 다리가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이쪽에서 타서 이쪽 다리는 안 보여요. 이 방향으로 누우면 되겠다. 형님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진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가 있어. 500m. 자 이제 준비할게. 30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 왔어 붙어야지. 다 왔어요? 잠시만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때? 네 이제 다 왔어요 앞에. 떨려라 이렇게. 형 왔어요 이제 탑니다. 조용 왔어요. 준비를 종료합니다. 빵꾸 참아야 돼.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 엄청 막혔어요.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 카드 켜져 있거든? 이거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어떻게 너가 도움 줄 수 있을지 설명하는 거 살짝 들어갈 거거든? 일단 너 자기소개 같은 거 뭐 써야 돼요? 뭐예요 이거? 짐 됐다. 찍었어. 앱 찍었어. 뭐라 하죠? 어? 그냥 뭐 300m 자기소개 PR 안녕하세요 시향이 여러분들
저는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혜인이라고 합니다. 와. 와. 제가요 지금 드라마랑 드라마 돼? 아, 저 드라마 와, 하는데 대박. 거의 엑스트라긴 해요. 단역인데 서지혜님이랑 송승헌님이 나오는 와, 진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 진짜? 거기 드라마에 회사 직원으로 나오는데 오 멋있네. 네, 또? 그, 뭐지? 아! 뭐. 여러분 왜? 제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동덕여대 제가 모델과에 재학 중인데 거기서 사진 발표회 같은 거를 해요.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오 오빠도 꼭 와야 돼요. 아 나도 가야 돼? 네. 아 나는 며칠 가야지 이미. 화수목금이거든요. 언제라고? 6월? 7월. 아 7월? 7월 말에. 아 아직 멀었구나. 네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길, 빨리 이게 끝나길. 클럽 좀 가지 마세요. 맞아요. 삼북동 주민센터 우회전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무엇인지 저 아직 아무것도 들은 게 없거든요. 아 거기 가서 네. 300m 한성대 입구역 교차로에서 그 차로를 이용하세요. 렛미인이라는 영화인데 봤어? 렛미인? 못 봤지? 네. 그거 할 거거든. 렛미인이라는 영화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가? 잡니다. 제가 조금 엄청 빨리 검색하면은 재미없지. 아 그래요? 어, 리얼로 이제 거기 딱 해야 또 설명하면서 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를 좀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아 진짜? 근데 공포영화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공포영화를 영화의 재구성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귀신을 어떻게 섭외할 거야? 귀신이 있다고 300m 믿으시나요? 나? 구간입니다. 어, 믿지는 않는데 본 적은 있어. 몇 번씩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본 적은 있다. 저는 귀신 있다고는 믿지만 무서워하진 않는데. 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전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 그래? 이게 만약 나가면 오빠랑 저랑 되게 안 친하면 좌회전입니다. 전 선우 오빠랑 친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 아니에요. 아니 아저씨. 아니 우리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예전에 음반 냈을 때 비비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데 오늘 위를 좀 호강시켜 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여기는 차 없으면 못 와. 근데 엄청 꼬불꼬불. 그러니까 꼬불꼬불 해서 경치가 죽이는 곳이 있더라고. 여기 멋있지? 어? 아 오. 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불을 켜고 여기 카메라 보고 그래서 뭐 할 얘기도 없어? 저 너무 많이 말했는데? 아 그래? 네. 와! 죽을 것 같아. 저 올 때까지 어떻게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몰카 하면 다 속지. 아 근데 중간에 포기할 뻔했거든. 형 근데 중간에 뒤에를 한 3번인가 4번 자꾸 힐끌고 보더라고요. 와 나 진짜 이거 내가 더 조마조마했다.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진짜 몰랐구나. 혹시라도 본인 차일지라도 탑승하시기 전에 주차석이나 이런 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르네. 진짜 여기 숨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화의 재구성 2편 렛미인 뒷좌석에 사람이 숨어있으면 들킬까? 성공했습니다. 안 들킵니다. 촬영 끝났어. 어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오빠 아니 나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 난 거의 무혈하실 줄 알았어. 맞아 너무 놀래면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와 나 때리려고 했는데 카메라 아니었으면 나 맞았어. 잠깐만 일단 나 도망가야 되겠어. 이런 거 당하는 사람 보면서 저 되게 와 어떻게 저렇게 둔하지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네. 절대 몰라. 어떻게 알아요? 뒤에 트럼프처럼 그렇게 돼. 여련 오늘의 여련. 나 지났어. 범죄자들도 보통. 배부리 먹었다. 왜? 아직 심장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 좀 괜찮아졌어? 아니 근데 진짜 이 바지가 완전 캐리온줄 알아가지고 옆에 막 옷 싸우는 줄 알고. 아 이 오빠가 이사했다가 짐을 다 왔나? 쳐다보고 있어. 뒤에 쳐다보는데. 아니 누가 봐도 짐이었어요. 누가 봐도 짐.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한 번만 다시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다시 어, 나 다시